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수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올해 6년째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제가 완전히 이제 이적을 해서 제주도민이 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상대 후보에 대한 왜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되는 강점만 해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내가 오늘 나온 이유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론들의 그 보도 행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네. 그래서 지난 민주당 경선 때부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여당 대표 후보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언론의 어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런 답답함에 한 표 한 표라도 왜 우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니까 한 표 한 표가 소중해서 박가리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틀 남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 표 한 표. 저는 열심히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후보님을 호명할 때 여러분은 합니다! 라고 외쳐주세요. 왜? 우리 후보님의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두 분의 강점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을 호명할 때 여러분은 합니다라고 뭡니까? 외쳐주십시오. 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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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더 이상 하면 선거법 위반이래서 그게 바로 누구?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